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아디다스 클라이밍 팀 소속 민현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강자 중에 강자죠. 네, 민현빈 선수 예, 지난 2013년도에 월드랭킹 네. 4위 그렇죠. 예, 4위로 예, 시즌을 마감을 했어요. 네. 뭐, 올해는 꼭 포디움에 올라서겠다라는 네. 예, 그런 강한 포부도 밝힌 바가 네. 있었는데 예, 민현빈 선수 오늘 완등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현빈 선수 지난 제34회 아디다스컵 때도 예, 우승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도 완등 지점을 눈앞에 두고 네, 굉장히 아쉽게 내려왔어요. 네. 아. 예, 완등 홀드를 바로 목전에 네, 두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네. 오늘은 그때의 아쉬움을 한번 시원하게 떨쳐버린 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완등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밑에서 보시는 관중들 또한 선수 못지않게 네. 완등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또 완등을 원하는 것이 본인 자신일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 선수들이라면은 항상 그 나와 싸우는 상대가 네. 같이 출전한 선수가 아니고 이 네. 루트거든요. 네. 네, 모든 선수들은 다 예, 그러니까 루트한테는 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루트를 네. 이기고 꼭 네. 완등을 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라고 하면은 네,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버행 구간도 예,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등반 속도 네, 괜찮습니다. 민현빈 선수. 네, 지금 오른발로 딛고 있는 홀드가 네. 예, 김명수 선수가 힐 후구를 하려다가 예, 네, 실수를 그렇죠. 할 뻔했던 그 자리죠. 네. 예, 민현빈 선수는 지금 인사이드 엣지로다가 네. 강하게 지금 네.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안정감 있고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하면은 또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퉁퉁 튀는 네. 그 탄력. 네. 그 그렇죠. 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완급 조절을 잘하는 선수죠. 네. 이 오버행 구간 하면은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이 만만치 않은데 민현빈 선수는 특유의 그 탄력으로 빠르게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발자리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네. 예, 클립할 때도 안정감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레스트 포인트까지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레스트 포인트까지 이제 한 부분 남았는데요. 네. 아, 네, 네 오른발 인사이드 엣지를 네. 예, 선택을 하네요. 네. 네. 그렇죠. 레스트 네, 포인트에서 휴식을 먼저. 할 때는 네. 항상 상위에 있는 클립 포인트에 클립을 먼저 네. 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요. 레스트 포인트에서 하단에 클립 포인트가 하단에 있게 되면은 네. 그 조금의 줄 무게라도 내 몸을 네. 하단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더 데미지를 많이 입히게 되는데 네. 저 순간에 내 머리 위쪽에 있는 클립 포인트에다가 클립을 네. 먼저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그나마 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예,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선수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아, 네, 말씀드린 순간 벌써 이제 루프 구간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민현빈 선수 네. 예, 데드 포인트를 쓰고 다음 홀드로 안 가고 바로 밑에 핀치에서 트레바스 홀드로 진입을 네. 하네요. 네. 그만큼 자신감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 예, 힘이 있습니다. 민현빈 선수. 네. 아직까지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네. 네. 안정은 있고요. 이제 루프 구간 이제 막바지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아, 네, 선수. 아, 예, 데드 네. 포인트 써 주고요. 네, 좋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위험했는데요. 추락할 뻔했어요. 네, 민현빈 네. 선수. 아, 왜 실수가 나왔을지. 예, 네. 글쎄요. 지금 잠깐 발이 미끄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네. 하지만 예, 마인드 컨트롤하고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강하게 눌러야죠. 네. 예,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게 강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누르고 네. 그리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펌핑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 저 부분에서는 호흡 조절을 해야겠죠. 네, 호흡 조절 잘하고요. 네. 민현빈 선수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도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미 윤신영 선수와 박지환 선수의 자리는 예, 뛰어넘었어요. 네. 아, 저렇게 되면은 이제 완등 포인트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완등을 할 수 있을지. 네, 김한월 선수가 예, 실수를 했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단에 보이는 홀드, 빨간색 홀드, 작은 홀드가 세 개가 네. 있죠. 예, 오른쪽으로. 예. 저 자리가 김한월 선수가 예, 그 당황하다가 추락을 했던 네, 그 자리인데요. 그렇죠. 예, 그 자리를 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아, 신중해야 됩니다. 네. 네, 민현빈 선수는 저 자리에서 과연 예 손홀드를 어떤 홀드를 사용하고 갈지 한번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순간에는 이제 지켜보는 관중들도
네, 손에 땀을 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를 네. 김한울 선수는 왼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아까. 네. 예. 민현민 선수, 네. 움직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네. 민현민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저분에서 네. 네. 발을 먼저 보내던지 네. 아니면은 저 순간에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었어야죠. 예. 지금 그대로 민현민 선수 지금 네.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아, 네. 아쉽습니다. 네, 그대로 지금 오른발 발자리로다가 향하려다가 추락을 했는데 네. 예. 아쉽네요. 네. 지금 오른발만 제대로 찍혔던지 아니면은 왼손으로 바로 오른손을 덮어줬으면 래핑 동작을 해줬으면은 네. 그러면은 완등도 기대를 해볼만 했는데요. 네. 아무튼 아쉬운 경기 네. 결과였네요. 민현민 선수의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42 노멀이 되겠습니다.